이 아라비아 지역에 나오는 하부브라는 게 있어요. 하부브가 뭐냐면 모래폭풍이에요. 모래폭풍! 그거는 계산을 못 했던 거죠. 너무나 날이 좋아서 그날 출발할 때, 출격할 때 예보대로 너무 날이 좋아요. 4월 24일 날 네. 출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은 1월 달부터 네. 세우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건 4월 24일 날 이제 그 야음을 통해서 하는 건데 네. 날이 너무 좋아요. 환상적이었대요. 그래서 와. 가는데 뜻하지 않은 모래폭풍을 만납니다. 모래폭풍을.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예보에 안 나오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건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일어난 걸잘 몰랐던 거죠. 이 모든 그 중동 국가나 이 사막 지형을 안 가본 많은 군대가 가장 무섭고 힘든 건 모래폭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UAE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국민들의 건강에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천식이 제일 많거든요. 1년에 두세 번은 모래폭풍이 엄청나게 불어요. 네, 그래서 이 기관지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K94 마스크를 쓰시면 천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GPS 시스템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날랐어요. 모래폭풍 떴어요. 그래도 작전 개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그렇게 모래폭풍이 나면 아 이게 갈수 있겠다 없겠다 하면 교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교신을 하면 저게 탐지가 되기 때문에 다 네. 끄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전적으로 보면 25분만 더 가면은 네. 모래폭풍을 벗어나는데 네. 결국에 회항하죠, 하나는. 회항하는구나. 네. 그리고 총두 대가 못 갑니다. 그러면 여섯 대 됐네요. 여섯 대는 데저트 원에 1차 작전이 시작되는 데저트 온에 도착을 하죠. 오, 도착했어. 여섯 대는. 야, 네. 이래서 이 상부 보고가 중요하네. 이 두 대 안 눌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저 있어요? 데저트 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여섯 대는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헬기보다 먼저 앞서 출발했던 수송기들. 네. 원래 데저트 원은 그 대형 군 수송기가 내리려면은 토양 뭐 이런 거를 검사를 해야 돼요. 네. 막 푹푹 빠지는 데면 비행기가 그렇죠. 바퀴가 빠지면 처박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토양 검사 혹은 주변 검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너무 완벽하게 해서 문제인 거죠. 거기가 비행기가 내릴 수 있을 만큼 딱딱해진 땅이니까 네. 비행기가 내릴 수 있으면 차는 못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가죠. 예. 임시 도로처럼 차가 돌아다니던 돌아다니는 길이 된 거예요. 데저트 원과 그 근처에 있는 이란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막인데 그냥 원래는 호수였던 게 말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사실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네. 아예 안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대라도 있으면 일단 비행기가 내릴 때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 그게 아니라 들키잖아요. 그게 이란 차가 일반 차가 아니라 군인 차일 수도 아니 군인 차일 수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수송기들이 내려서 그 지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확보를 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오는 거예요. 뭐지? 야 가가지고 확인해.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는 버스였어요. 가족들을 태운 버스. 그래서 일단 억류를 했습니다. 네. 가서 말할 테니까 억류를 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풀어줄 수도 없고 일단 그래서 일단 작전 성공 억류하자. 때까지라도 예. 그러고 있는데 조금 뒤에 또 다른 불빛이 오는 거예요. 더 큰 불빛이 가. 그래서 다시 이 경계 요원이 갔죠. 경계 병력이 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협 사격을 했습니다. 위협 사격을 했는데 뭐 큰 트럭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5.56mm 화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K2, 네. K1하고 똑같은 총알을 쏘는 화기로는 저지를 못한 거죠. 어쩔 수 없다. 로켓포를 쏴라. 로켓포를 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 그 야간이었으니까 네. 야시경을 끼고 있었는데 네. 야시경이 그때 버전으로는 그냥 트럭이다 정도만 알았죠. 네. 어떤 트럭인지 몰랐던 거예요. 네. 하필이면 그게 유조. 아, 탱크롤이었어요? 네, 탱크롤이었던 거죠. 그게 무려 그 미국 기준으로 3천 갤런. 3천 갤런을 싣고 가는? 예,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면 한 11,300 리터. 11,300리터. 네, 주유소 하나 날아가는 거죠. 와. 그랬더니 로켓포를 맞고서 뽕 하고 이미 이제 들켰겠네요. 예, 불이 네. 났겠죠. 네. 후속하는 헬기들이 이제 모래폭풍 겪고 그러면서 막 망신창이가 돼서 한 대 한 대 여기저기서 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 우리가 착륙할 때쯤에 야시경을 껴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야시경이 꺼지는 거예요. 그 불빛이 너무 밝아서. 탱크로리가 11,000리터가 터지고 있는데 이제 야시경을 벗고 착륙을 해야만 할 정도로 불이 밝았던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첫 번째 탱크 롤리를 그 로켓포로 쏴서 저지를 했잖아요. 근데
운전자가 도망간 겁니다. 네. 운전자가 후속하던 다른 탱크롤리가 있었거든요. 네. 글로 도망가서 그 탱크롤리를 타고서 현장을 이탈했어요. 아. 그러니까 증인이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착륙한 여섯 대 헬기가 있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급여해야지죠.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최소 6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중에 한 대가 유류계통 이상으로 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5대 남았네? 그렇죠. 그래서 5대로 성공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 못 실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게다가 나머지 남아있던 5대도 문제가 조금씩 다 있었습니다. 모든 헬기들에 조금씩 문제가 있는 데다가 예비 헬기랑 같이 가도 불안불안한데 예비 헬기 없이 6대가 딱 가서 작전을 한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게다가 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도 벌어졌으니 작전 중지. 아, 중지 명령 떨어졌어요. 네. 작전 중지가 결정이 됐고 자, 그러면은 퇴출하자. 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헬기들은 여기까지 날아오면서 이제 연료를 다 썼잖아요. 네. 근데 연료를 실은 수송기들이 있으니까 네. 재급유를 하려고 재급유 위치로 헬기들이 네.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런데 사막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동, 그 대형 헬기가 이륙을 하니까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아,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거네. 네. 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아, 자기가 자기 모래폭풍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게다가 그 헬기가 사실은 소외 헬기예요. 네. 해병대가 맨날 타고 다니는 헬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그 조종하던 기종도 그렇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은 조종하기 힘든데 네. 익숙하지 않은 기체에다가 뭐 물론 훈련하면서 좀 익숙해졌다고 해도 적지인데다가 모래폭풍까지 일어나니 제대로 조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수송기, 연료를 싣고 있는 수송기를 헬기가 충돌합니다. 바다요? 어떡해. 그러면서 화재가 벌어지죠. 화재가 일어나죠. 아유. 폭발과 함께 화재가 벌어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 한 대가 그랬다고요? 그렇죠. 헬기 한 대가, 수송기를 박는다. 그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8명이나 죽죠. 죽었어요. 8명이 죽어요, 거기서? 네. 8명이나 목숨을 잃습니다. 나머지 4대인데 지금 기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놓고 가야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음? 헬기들이 재급유를 받아야 되는 이 위치에 서 있었잖아요. 네. 그럼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헬기 한 대와 수송기가 폭발이 일어났죠. 파편들이 다 어디로 튀죠. 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헬기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운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혹은 운항을 해도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해야지? 헬기는 버려. 그냥 수송기를 타고. 다 수송기 타? 네, 수송기를 타고 퇴출하자. 그래서 야, 그러면은 퇴출할 때 헬기들을 다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8명 죽은 사람들을 그래도 시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냐. 시체라도 확보를 해서 데려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전이 벌어진 것은 적진이었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계속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간은 점점 갔죠. 네. 미군이 야간에 작전을 한 이유는 이랑군이 야간 작전 능력이 그때는 없었어요. 뭐 야시경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동이 떠오는 거고 떠오고 있는 거죠. 해가 떴겠어요. 네. 게다가 불난 수송기랑 헬기는 불이 너무너무 이 타올라서 접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 포기해. 왜냐하면 이란 지원군은 벌써 오고 있었고 그렇겠죠. 아니, 이랑군은 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버티고 있으면 희생이 더 나는 거죠. 네. 헬기는 나머지 헬기 5대를 폭파시키려고 봤더니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만약에 저걸 폭파하면 수송기도 문제가 생기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냥 수송기 타고 퇴출하자. 그래서 시체도 버려두고 그러니까 전우의 시체도 놔두고 헬기도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미군 자체도 동료의 시체를 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미 해병 그중에서도 최정예 델타포스 레인저 이런 부대가 동료의 시신을 놓고 올 정도였으면 아마 그때 참담하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자 일단 작전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